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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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깡깡. 안녕하세요. 다 내부인만 있는 것 같아요. 다 제 지인만으로 이렇게 구성된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고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더 많은 고민이 들어온다고 해도 더 좋은 고민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고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자 라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이때쯤 되면 고민이 생기죠. 한 해가 가고 있으니까 추석 연휴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고민이 이제 초반에 열심히 뭐 3월 되면 부서도 바뀌고 뭐 새로운 마음으로 뭐 학원도 끊고 이렇게 준비 시작하다가 6월쯤 되면 이게 1년의 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조급해져요. 그래서 그때 희한하게 상담을 많이 옵니다. 제가 반년 동안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는 고민이라는 거 나만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상당히 트렌드한 이 고민을 따르면서 시기마다 고민을 하시고 사신다라는 거. 그래서 알고 보면 큰 고민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고민 또 하고 어릴 적 했던 고민 또 하고 이 고민이 내년 내후년에도 또 할 거라는 거. 근데 이렇게 쓸모없이 계속 비슷한 패턴의 고민을 계속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고민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한번 정리하면 좋은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간단한 제 소개, 예,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친구 따라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한민경이고요. 예, 독거 노처녀. 예, 이제 저희 오빠가 이 나이에 이제 노처녀의 처녀 따위는 빼지 말라고 그냥 인간이라고만 부르라고 했는데 연희동 한쌤이라고 불렸고 지금 광화문에 현존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연희동 복귀합니다. 이 이름 때문에 안 되겠어요. 다들 연희동에 가서 자꾸 전락하고 계셔가지고 타로 마스터이고 직업 수집가 다섯 마리 고양이 집사고요. 사실 주요 역할은 이겁니다. 아침부터 똥 치우고 밤까지 길냥이 캣맘 저희 동네에 이제 국민이 대출이 도렴이 이런 세 마리 캣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이름으로 해서 짓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CFO입니다. 예, 여러분도 CFO 대단한 것 같죠? 예, Chief Food Officer. 그래서 점심 메뉴만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출퇴근을 하는 직장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월급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예, 투서 좀 날려주세요. 자, 무엇이 당신의 워리입니까요? 워리 세프리카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 프라블럼도 아니고 뭐 이슈도 아니고 워리라고 했어요. 그냥 컨선도 아니고 그냥 걱정이라는 거죠. 보통 어떤 걱정이냐면 이 타로 카드에서 제가 참 뽑을 때마다 기분 나빠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미지상 아주 긴 칼이에요. 이 여자 몸보다 더 긴 칼을 두 개를 번갈아 크로스해서 들고 있으면서 균형을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는데 눈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 감고 깽깽이 해보셨나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시야도 안 보이는데 지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거기다가 달은 무슨 달이죠? 이 달이 떴다라는 건 지금 대충 시각이 언제죠? 초저녁. 예. 그러면 밤이 아주 깊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버텨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 인생에서 늘 부닥치는 고민은 거의 이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침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미 눈 가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셨을 때 사실 초반에 저한테 상담하실 때 좀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시면 뭐 제가 또 인상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위로 따위를 되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질문을 받자마자 하는 게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무슨 질문인데? 원하는 게 뭐예요? 핵심은 뭐야? 그래서 그게 하고 싶다는 거야? 계속 따지니까 그분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아니 난 질문을 찾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대충 물어보면 완벽한 답을 주겠지. 우문현답 뭐 그런 걸 원하시는데 엉망진창으로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는 그런 스승이나 뭐 용한 분은 없어요. 우문현답은 네가 질문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게 우문현답이라는 거죠. 그럼 틀렸다가 아니고 진짜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여행이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첫 번째 상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벙커 무료 유료 수업을 대부분 들으셨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사람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수비학적으로 푸는 솔카드라든지 연도카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 어떤 여자분이신데 여자분께서 보내신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바람의 갈대 같은 워킹맘입니다. 지금까지 조직생활 연구원이래요. 쭉 애 낳고 1년 빼고 휴직했나 보죠. 하고 있는데 내면의 거부감과 갈등을 안고 꾸역꾸역 다니며 항상 막연한 독립 또는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육아와 가정을 뒤로하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만 그득하나 점점점 딸아이에 대한 치닫거리를 꾸역꾸역 해내다 요즘은 분노 조절이 힘들어지고 성실하고 가정적이나 한 번에 꽂히면 덕후 같아지는 남편과 아웅다웅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독립하자 또는 너라도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주로 남편이 와이프한테 하신대요. 그러지만 실상은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늘 이렇게 꿈만 꾸고 살아도 될까요? 돼요. 문제 될 걸 없어요. 자 이제 고민 끝이죠. 이러고 사시면 되니까. 이걸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이분의 고민이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기 맨 마지막에 물음표 한 게 이러고 살아도 될까요? 여기 제가 대답하면 이분이 너무 용하세요 이럴까요? 질문했잖아요. 늘 이렇게 꿈만 꾸고 살아도 될까요? 네 꿈만 꾸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기분이 참 더럽겠죠. 이분이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부분 대화의 스킬이 좋으신 분은 아 그래 나도 그래 무슨 아 뭐 야 너 재주도 있고 근데 한번 해봐 뭐 화이팅 뭐 엉망진창으로 말하고 오늘 대화 잘했다라고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또는 나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내 고민은 진짜 뭘까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행간 행간을 보시면 사실은 고민이 있기는 있어요. 워킹맘이신데 이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제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꾸역꾸역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꾸역꾸역 해가지고 애 낳고 1년 빼고는 쭉 했대요. 나이도 얼추 있으신 분이에요. 결혼도 하셨고 남편분보다 연상이긴 하신데 어느 정도 조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꾸역꾸역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꾸역꾸역이란 단어 없이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늘 가뿐한 마음으로 직장에 가시고 상쾌하고 직장에 가면 너무 신나고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제 조카. 걔 빼고 좋은 그 부서는 다 불행하더라고요. 걔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매일 회사 가서 보드게임을 하는지 너무 좋죠. 보드게임을 하러 가는 입장에선 회의실이 너무 많아서 좋대요. 안 들키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다고 너무 좋아하고 휴일에도 회사를 가요. 밥을 준다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근데 회사에선 얘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빼고는 대부분 꾸역꾸역 회사 다니셨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꾸역꾸역이라는 단어가 이분의 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이 안에서 버텨온 힘이신데 그런데 막연한 독립을 꿈꿉니다. 사업을 꿈꾸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참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조직에 맞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업할 사람인가요? 둘 중에 하나를 나보고 선택하래요. 조직에도 안 맞고 사업도 안 맞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백수도 아니고 왜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두 가지로만 보시나요? 조직과 독립. 여기서 보시면 조직 대 독립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의 이 막연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냥 내용이 이렇다 뿐이고 한 번도 조직에 다녀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조직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생긴 조직은 뭐죠? 가장 폭력적인 조직, 가정, 부모, 형제라는 거의 조폭 수준의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 생활을 여러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돈을 주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닌 회사라는 시스템도 조직은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직이라는 이 피해망상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 대가리 위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이 대가리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조직생활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으로 조직생활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본인은 평생 그 조직생활에서 어떠한 것도 얻으실 수가 없어요. 내 머리에 누가 있고 출근 출퇴근 해야 되는 시간에 해야 되고 이거를 강제성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하는 걸로 치부해 보시면 평생 그 고민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독립을 하면 여기 혹시 1인 기업이나 아니면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조직에 장이 없으니까 좋으신가요? 때로는 좋고 때로는 안 좋고 혹시 직원이 있으신가요? 예, 모였다 흩어졌다가 하시고 혹시 직원을 거느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거느린다는 표현도 거슬리지만 직원이 있으신 분 본인 여기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조직에 계신가요 다들? 조직에 계시다면 대부분 이거 꿈꾸셨을 거예요. 난 독립하면 어떨까? 독립을 하시다가 혼자서 나가서 일을 하시면 참 좋은데 일이 없으면 뭐죠? 그냥 그대로 프리랜서인가요? 제 친구 그 일러스트를 한 애는 지금 눈에 포도막염 걸린 이후로 하층민으로 전락했는데 2년째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중요한 건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독립이라는 거 그렇게 나가셔서 위에 내가 펑처럴하게 해야 되는 거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없을 것 같지만 정말 혼자서 일하게 되면은 생계가 걸려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본인한테 오너는 누가 되죠? 카드값이 오너가 되고 월세가 오너가 되고 여러 가지 돈에 거의 상사를 모시게 되는 상황이 되죠. 뭐 직장에서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제가 조직 대 독립이라고 얘기 드린 건 어디에도 완벽한 조직도 없거니와 어디에도 완벽한 독립은 없다라는 거죠. 이분 나가서 독립을 하면 여기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행간이 되게 화려해집니다. 육아 가정을 뒤로하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 이 날아가고 싶다와 그리고 막연한 독립하면 사업은 또 꿈을 꾸고 있대요. 조직에서 일하는 건 꿈꾼 적이 없고 사업이라는 거 할 때는 꿈을 꾼다. 이 사업이라는 거, 독립이라는 거 나올 때는 뒤에 동사나 이 형용사들이 아주 화려한데 조직만 나오면 꾸역꾸역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짜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의 실체가 있거든요. 조직이 맞을까, 독립이 맞을까? 둘 다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진짜 고민이 돼야 되지 여기에 맞을까 저기에 맞을까 자꾸 사지선다 뭐 아니면 뭐 두 개에서 고르기 예스 아니면 노 이런 질문으로 몰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궁핍하고 갈 곳이 없게 만드는 진짜 막막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거 아니고도
투잡도 있고 쓰리잡도 있고 조직에 있지만 월급 루팡이 돼서 내 것도 살금살금 할 수도 있고 조직에 몸담고 있지만 뭐 헐렁하게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 독립을 하고 있지만 간간이 필요할 때마다 조직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저분 같은 경우는 혼자 일하지만 아래 직원들을 뒀다 안 뒀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어떠한 사이트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대립시켜서 고민하는 거 시집을 갈까요 말까요 조직에 들어갈까요 독립을 할까요 뭐 돈을 쫓을까요 명예를 쫓을까요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다 한 사이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단언 건데 조직에 계신 분들 60 이상이 되면은 독립하실 수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뭐 하시면서. 그때는 충분히 독립하실 수 있고 나라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있는데 독립에 이 모든 거에서 독립할 기준을 주셨는데 그때 가서 은퇴하면 뭐 하나 또 고민하실걸요? 그렇게 무언가 고민을 단적으로 무엇 대 무엇으로 나눠서 하시는 고민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크리에이티브한 상상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최근에 이게 수업을 받으시는 분이 이 공부를 해서 70%는 맞춰야 이 점쟁이로서의 승률이 높은 거래요. 이 70%의 이 근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용한 점쟁이냐?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80% 이상의 승률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니까 높은 거거든요. 넌 조직에 맞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이지도 않고 다른 게 맞는다라고 만들어주면 그 길로 빠진다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세상의 모든 단답형으로 답해야 되는 거에 습관들여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꿈만 꾸고 살아도 되냐 꿈을 꾸시는 거 좋은데요. 조직인지 독립인지 말고 회사인지 아니면 길바닥인지 아니면 길바닥 아니면 사업인지 프리랜서인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직업들 말고 새로운 직업을 꿈꿔보세요. 저 역시도 조직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있었다가 세상이 너무 험해서 다시 기어들어갔다가 또 싸워서 쫓겨났다가 또 밖에서 빌빌대다가 또 기어들어갔다가 이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만이 생겨난 게 항상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투잡, 쓰리잡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직업을 겪긴 했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뭐 맨날 출퇴근해야 되나? 굳이 뭐 또 맨날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해야 되나? 온오프로 일할 수도 있고 아주 유연하고 다양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직에 맞으면 잘 다니면 되죠. 근데 저도 조직에도 안 맞고 독립도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다운 직업을 하자. 상시 일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만 일하고 6개월간 접고 대신 이렇게 살려면 한 10년간은 남의 눈치는 보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10년간 명절 때마다 너 도대체 뭐 하냐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을 자신감은 있으셔야 되세요. 저희 친척들은 아직도 제가 영어 교사인 줄 알아요. 이제 묻는 게 지겨우니까 그냥 벌어는 먹고 사냐예요. 저희 아버지도 설명을 못 하셔서 그 영어로 된 거 뭔데 타로가 아직도 머리 입각이 안 되셔가지고 그 뭐 그냥 또 잘 번데 뭐 이렇게만 되니까 아 뭐 막내가 그래도 돈을 뭔지 모르는데 그 유명한 거 있어 외국에서 하는 건데 그거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요번에 선상 고치는데 몇백 냈잖아 그러면 그걸로 평정 선상 고치는데 시집도 안 간 처자가 막 몇백을 내야 됐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질문에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막막함 때문에 단순히 좀 힘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다 각자 자기 직업, 진짜 나만의 직업을 개발해야 되는 몫이 더 크세요. 그걸 조직에서 발견하든 독립에서 발견하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오셔서 직업 이런 고민하신 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내일 당장 회사 가셔서 고민해 보시고 명함을 하나 파라고 해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주는 뭐 어디 뭐 영업 사원, 뭐 마케팅.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명함을 만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른 초반에 만들었던 명함이 뭐냐면, 제가 이제 외식 사업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나와서 멀티 푸드 앤 비버리지 컨설턴팅, 그리고 밑에다가 메뉴 개발자, 메뉴판 제작자 마음먹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만든 게, 제가 메뉴판을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각종 그 레스토랑이 한참 그때 이제 레스토랑이 붐일 때. 근데 메뉴판을 모은다라는 게 이제 상당한 스킬을 요해요. 도둑질. 그래서 주로 이제 긴 밥벌이 이런 거 이렇게 쑤셔놓고 오고, 뭐 화장실에서 막 쭉 이렇게 돌돌 말아서 오고. 그래서 그 메뉴판을 한 4,500개를 모아가지고 메뉴 제작, 메뉴판 제작을 제 직업으로 한때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그 종로에 보면 SM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연식이 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거기가 나중에 키스라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메뉴 개발을 했었던 사람이 망했어요. 제가 한 메뉴 개발이 망해가지고 IMF 때랑. 어쨌건 그런 직업이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외국에선 유행이다.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선진국형이다. 요즘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한다. 저도 후달리죠. 어디 찾아볼까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력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메뉴판을, 청담동에 유명하다라는 레스토랑과 커피숍 메뉴판을 한 3, 4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어거지로 배운 게 포토샵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나이트클럽 그 삐끼 오빠들, 웨이트 오빠들 있죠. 그분들 명함 만들어주기. 제가 만든 명함이 그 종로 일대에서 상당히 히트를 쳤어요. 뭐였냐면, 동전으로 긁으면 언니 옷이 벗겨지는 명함인데, 이제 수영복 입은 여자인데 이걸 긁으면 이제 옷이 벗겨지는 명함을 팠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예. 하는 분과 제가 손을 잡고, 이거를 전국으로 할까요?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묘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만들었죠. 그게 먹힐 줄은 몰랐고, 그 나중에는 또 이걸로 계속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변모합니다. 별별 직업이 제가 지어낸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명함만 갖고 가면 다 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사기 뭐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명함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표식이에요. 나 이러한 거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할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요. 영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닌 명함 그걸로 정말 뭐 300장, 400장 써보신 적 있으세요? 파기는 파는데 써보신 적 별로 없죠. 왜냐면 그게 내 본질이 아니라서요. 내 본질은 뭘까? 여러분들 중에 보면 맨날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시는 분 있어. 그것도 일이에요. 일 중에 하나. 남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 컬처 담당도 있으실 거고, 거기다가 늘 나는 사람만 만나면 고민을 들어주고 있으면 친구 전문 상담 솔루셔너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으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뿌리시라는 거죠. 그럼 모두가 이 명함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본인 하시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내가 이 명함, 그래서 저도 저만 갖고 있었던 명함만 수십 장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개인으로, 나라면 내가 이런 직업으로 만약에 진짜 상상의 나라를 폈을 때 먹고 산다면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본인만의 직업으로 한번 그냥 파는 거예요. 요즘은 명함 파는데 얼마 드나요? 그리고 그거 100장이면 100장, 200장 한번 뿌려보세요. 한 군데라서도 연락 오면 된 겁니다. 저 여기 이거 하시는 분이세요? 연락 오면 첫 고객이신 거예요. 뿌려보세요.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동안 본인은 그 말에 내가 약속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전제가 있겠죠. 어쨌건 조직이냐 독립이냐 이제 이런 쓸데기 없는 카테고리에 못 들어가서 진짜 미치려고 하는 이런 고민 버리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내 직업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니고 나의 아이덴티티도 아니니까 그거 버리시고 한번 본연의 원초적인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싶으냐. 그리고 내일 당장 그 명함을 한번 파실 수 있다면 아님 말고예요. 속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소당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마음껏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넘버원, 조직에 맞냐, 독립했냐, 사업이냐, 그 고민에서 탈피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분 고민을 넣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뭐 5만원, 10만원, 20만원 들고 점집에 가는데, 조직에 맞나요? 독립 맞나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기, 외계를 믿습니까? 이런 아주 심오한 질문이 더 좋아요. 저런 거 하나마나한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나 대 셀프. 나는 뭐고 셀프는 뭐냐? 여러분들 참 셀프가 강하길 바라세요. 저한테 누가 뭐 헤비 멘탈? 뭐 스테인 멘탈? 멘탈이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멘탈이 강한 애는 아니에요. 멘탈이 없을 순 있어도 강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나라는 것과 셀프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여기 이분 고민 보시면 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진대요. 어렸을 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해야 할 말이고 하고 싶은 말인데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살아가고 있대요.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집니다. 할 말을 못하면 비겁한가요? 이 전제부터가 이러하면 나는 이렇게 불행해질 거라는 아주 완벽한 공식을 짜고 있어요. 할 말을 다 하고 사면은 속이 시원한가요? 그 짐 캐리 영화 중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남자 그 영화가 있어요. 전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정말 하루만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굿모닝 미쳤어 씨 막 이러면서 얼굴 좋아 보여 넌 띵띵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하루만 딱 살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리고 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본심을 말하고 싶어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미쳤냐? 너랑 먹게. 막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거 맛있네요. 너 혓바닥 봐봐. 막 이러고 싶은데 이분은 그게 고민이라니까.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고 느껴진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정도쯤은 참 가치 있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 누가 지금 급한 거죠? 돈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해서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래야 되느냐? 내가 급해서 할 때 그런 뭐 비겁한 마음 들면 뭐 때려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때려치는 이유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많은 거지 비겁한 건 아니거든요. 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걸 비겁이라는 걸로 던져놓고 그 비겁에서 또 본인을 너무 괴로운 그 마음으로 구렁텅이 잡아놓는지 이건 어릴 때부터 또는 어떤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건 비겁하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으셨어요. 꼭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대략 젊은 여자분이신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했을 때 어렸을 때는 분명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자기를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만 남아있대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했을 리가 있나요? 주변이 착했겠지, 친구들이. 근데 언제부턴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100%가 아니지만 꼭 그만큼 역풍을 맙니다. 여기가 재밌어요. 제가 화를 내면 화가 제게 돌아오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반응이 돌아오는데요. 혹시 이 고민 보내신 분 여기 계세요? 이런 고민 보내고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나도 좋은 말 좀 하고 좋은 말 좀 듣고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어떠세요? 잘 살고 있는데 정직하게 제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 요 부분이죠. 좋게 대하면 호구로 대접받는 것도 허다하고 또라이들에게 갈굼당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상처받고 사람도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집니다. 문제는 이거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사람이 싫어진다는 거. 그래서 직업을 간두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예.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인데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아 내가 진짜 이 짓을 해야 돼? 아 너무 더럽고 치사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 한 10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제 제 수업에 오셨었던 분이 한 1년간 상담을 하고 계신다. 이제 조금 1년간 상담을 하시면서 그 시간이 자꾸 늘어지고 상담 시간이 늘어지는데 돈은 못 벌고 심지어 상담료도 깎으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심지어 뭐 바르는 사람도 있다. 상담료 안 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참 병신 같다는 생각했어요. 이게 몸 빨리고 기 빨리고 돈도 못 받고 뭐 하는 짓인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몸으로 하는 단순 노가다 하면 참 마음이나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싫은데도 얼굴 붉힐 수 없고 거기다 엉망진창인 질문을 해도 우문의 현답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머리에 쥐나는 상황도 많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돈이 걸린 문제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뭐 돈의 액수는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는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직업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타자마자 이제 담배 쪘 내가 근데 문을 활짝 열고 추운데 본인도 냄새는 싫은가 보죠. 근데 저는 택시 탈 때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뭐 얘기 드리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타는지 내리는지 앞만 보고 대답도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 길을 가십니다. 이 기사님이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참 과묵하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니까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상담 끝나고 나면 정말로 딱 씨부리기도 싫은 순간이 있어요. 뭐 입도 뻥긋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정말 입에서 쓴내난다고 하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해요. 사람을 대하는 것 무지하게 힘든데 그만큼 또 재밌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을 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사람을 대하는 걸 내가 즐겨야 되거든요. 감정노동이다. 사람을 대하는 거 뭐 서비스업 감정노동이라고 하는데 아주 뭐라 볼까요? 전 그 감정노동이라는 이 감정, 감정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옳은 단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린 감정적으로 노동을 하지는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내가 서비스업에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해피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저버려야 돼요. 내 일이 뭐냐면 이들을 해피하게 해주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내가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 서비스업이라는 정말 팔자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감정을 교류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주 극단적인 직업인 게 바로 이 직업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든 직장이든 어디 나가든 사람을 안 대하는 일이 있나요? 매일매일 보는 동료도 나의 일종의 내부 고객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새로운 불특정 다수의 고객도 사람이고 사람을 안 만나서는 일이 안 돌아가는데 근데 그거에 치이면 사람 없는 한적한 데 가서 농사나 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그래서 귀농해서 그 현지에 농사 짓는 분들, 거기 주민들한테 쫓겨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한적한 곳은 없어요. 어디든 저도 맨날 꿈꾸는 게 이민인데 그 나라에 가면 현실이 되면 또 다른 인간관계가 생기면서 힘들어지겠죠.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이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가슴 깊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대한다라는 게 힘들다라는 거,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 솔직히 아직도 그렇습니다. 고백컨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마스터가 됐고 뭐 베테랑이 됐고 유들유들해져서 이제 안 힘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매일 저도 힘들어요. 오늘 오전에도 아침 10시부터 상담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밤에 전날 잘 때부터 부담스러워요. 내일 만나는 사람 때문에.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또 무슨 고민이 있을지. 이거 20년 됐는데도 한 번도 편안하게, 옳다면 와, 뭐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은 없고. 그런데 그 자체를 상당히 기뻐합니다. 아직도 제가 맘 졸이고 있고, 아직도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탈코 달아서 10년, 20년 돼서 뭐 그냥 누가 오든 와든 뭐 눈도 기억도 안 하고 말투도 기억도 안 나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케이 이러고 막 30명씩 맨날 봤다면 뭐 돈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했다면 저한테 무엇이 남았을까요? 어떤 청담동에 잘 나가는 점쟁이가 저한테 와서 나랑 손잡고 빌딩 짓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루에 뭐한 20명은 봐야 된대요. 저 뽕빨라요. 못해요. 이렇게 오래 상담하면 안 된대요. 기계적으로 하면 된대요. 카테고리를 안에서 넣어줄 테니까 뭐 조직화하지. 너무 멋있다. 막. 그런데 과연 난그 일을 하면은 빌딩은 지을 수 있겠는데 그 이후로는 상담 못할 거라는 거죠. 사람을 못 대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니까. 기계적으로. 돈이니까. 난 ATM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거든요. 단골이 되실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기억하는 게 내가 이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한 거지. 뭐, 물론 월세 내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돈이나 어떤 다른 목적이었으면 사람 대하는 일은 너무 처참한 일이에요. 기쁘게 몸을 대주는 일도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아직도 힘들고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때 아직도 신경 쓰이고 식은땀 나고 가시면 마음이 무거워요. 뭔가 표정이 안 좋았어. 내가 말한 게 잘못됐나? 아니면 뭐좀 마음에 걸렸나? 한 번도 아, 오늘 뭐 너무 시원해.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울고불고 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해도 부담이 돼요. 다음에 또 온대는데 어쩌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 쪼리는 심정으로 20년을 가니까 제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오셨던 상담 받으셨던 사람들이 지금 제 가장 친한 친구이고 조력자이고 이해자이고 그리고 제 인프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뭐쭉 풀어서 얘뭐 예 내년에 대학 갑니다. 떨어집니다. 아싸 가오리 뭐 취직 뭐 계속 이렇게 했다면 남는 건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상담하면 뭐 20명 충분히 합니다. 뭐 30분 얘기하고 그리고 뭐 그다음 하면 되죠.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한 번도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상담했던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안내양 여러분들은 안내양 뭔지 모르죠? 죄송해요. 그 버스 안내양 모르죠? 이런 걸 기억하다니. 저 어렸을 땐 버스 안내 언니가 있었어요. 동전 이만큼 넣고 다니는.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직업이 버스 안내양이었거든요. 그 동전만 있으면 오락실에서 내가 하루 종일 살 텐데. 근데 그 언니들은 목소리를 어떻게 했냐면 진성을 안 내는 거 아시죠? 오라이 오라이 이러는 게. 그리고 그 전화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은 자기 진짜 목소리로 상담하면 못이 마탱이가 가요. 금방 가요. 대면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이톤의 이상한 말투로 말을 하는지. 저희 1층 커피숍에서도 이상하게 말하는 그 커피숍 알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전 걔가 말만 하면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걔는 그 음율로 누가 오나 그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뭐. 평소에 말투 들어봤어요. 야, 이거 뭐야? 막 이러면 완전히 걸쭉한 음성인데, 나름대로 그 일을 하려고 개발한 음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기계적으로 사람을 상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어느 분이 간만에 오셨는데, 아우, 저 기억나시죠? 저 그때 왔었던 세 번이나 왔는데, 근데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월세가 너무 급했나 보다. 월세 외에는 기억을 못했나 보다.
그분한테 미안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이 대면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날 기억하기 위해서 온심을 다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이왕 기사 내가 하는 일이 이거라면 피할 길은 없고요. 이 하루하루로 이 사람과 내 만남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또는 나한테 가치나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거는 감정노동이 아니고 그냥 좀비예요. 그런데 이거는 초대박이 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처럼 고운 말이 가면 고운 말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예쁜 말을 쓰면 희한하게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도 줄을 막 쫙 쓰고 여름에 더운데 막 아이스크림 파는 베스킨라빈스는 막 진짜 막 바글바글 빈대떡집처럼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참을 서 있고 직장인들은 거기서 막 세일한다고 막 몇 개씩 사들고 다니는데 앞에 그 계산대에 있는 여자애는 초주금이에요. 그냥 아저씨들이 한 30명이 그걸 베스킨라빈스를 사갔는데 나도 뒤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 계속 버벅거리고 틀려. 얘는 뭐 인상이 다 찌부러져 있고 그래도 돈 벌겠다고 알바하러 나온 고등학생 뭐 이렇게 대학생 정도 되는 얼굴인데 그런데 나도 고객인데 고객은 씨 왕인데 약간 틸틱거리고 막 그 뭐 이거 이게 좀 나이가 드니까 이게 굼떠가지고 이거 쿠폰 이거 맞아요? 막 이러는데 이제 아 틀리고요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 짜증나는데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 막 보여주면서 뭘로 디스카운트 받죠? 막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걔도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같았으면 뭐 좀 성질을 냈을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 오늘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무심히 많고 뭐 자기도 모르게 아 오늘 완전히 못 빨렸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근데 어쩜 이렇게 상냥하게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뭐? 뭐 이러고 쳐다보면 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말하면서 갑자기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되셔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시면은 뭐 얼마 디스카운트 되세요? 너무 고마워요. 막 뭐 연락 빨아주고 왔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도 그 사람과 대면을 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지 고객과 뭐 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사람이 싫어진다는 거는 정답. 매일매일 먹는 국도 밥도 지겨워지는데 사람이 왜 안 물리겠어요? 애인도 질리고 물리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힘을 많이 내서 정말 온몸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고 나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대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직업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정도까지 못하겠다라면은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직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직업을 통해서 그냥 돈만 벌겠다라고 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말을 다 한다라고 해서 쉬운 일이 되지는 않아요. 저도 상담을 하고 제가 하는 말은 뭘로 써도 믿을 거라는 그게 믿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나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나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평생 고생하시고 사실 거예요 라고 조용히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고민을 하실 때 비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정말 이렇게 못 참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빨리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내 조력자와 내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한번 제대로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정말 그 퀄리티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는 직업으로요. 나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떼돈 못 법니다. 하루에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굴러야 떼돈을 벌지, 이렇게 1대1로 만나야 되는 대면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떼돈 못 벌어요. 절대. 내가 뭐 분신사바 10명을 만들지 않기는 못하거든요. 그럼 나한테 적정한 인원이라는 게 있고 그 인원을 내가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돈이다, 인생의 안정이다 그런 거 놓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면 내일이 밝아질 거예요. 저도 상담을 시작할 때 한 명만 알아.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반드시 세 명이 올 거라는 믿음하에 했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래요. 뭐 스케줄이 늘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에 연락받아서 예약받고 상담하는데 이렇게 쭉 올 수 있었다라는 건 그냥 한 명한테라도 잘하자라는 마음밖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적성에 맞았다, 뭐 재능이 있다 뭐든 떠나서 그 마음은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상담할 때 시간 조절 못하고 막 그 내담자한테 끌려다닐 때요. 점심 먹고 상담하고 저녁 먹고 상담해서 6시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같이 막 울었다 밥 먹었다 막 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내 상담도 초보고 잘 모르는데 시간으로라도 때우자. 위로라도 하자 이런 마음에서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15년째 제 고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아직도 긴장은 돼요. 15년간 그 사람의 모든 그 힘든 상황을 다 같이 바라보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직업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직업, 바로 그 정도의 마음은 있으셔야 되고 그 정도의 대박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로또가 되는 돈은 분명히 없지만 사람은 분명히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조력자들, 제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 관계가 많지 않고 많이 나가서 놀지도 않는데 어디서 제가 동료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어디서 제가 인프라를 구합니까? 그런데 상담에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내 인적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소홀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대하는 직업은 어떤 인생으로 나를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환타스틱한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한번 사고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특강.